차도 막아놨구나 이렇게. 조용하네요. 저건 또 뭐야?
조용하네요. 그건 또 뭐야? 타임스퀘어에서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네요. 저걸 왜 하는 거야? 이래저래 시끄러운 뉴욕이네요. 록펠러 센터 1층은 전부 다 이렇게 막 벽을 쳤어요. 4월, 5월에 폭동으로 인해서 뉴욕이 난리가 났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지금 비상이네요, 비상. 오. 아,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록펠러 센터 여기 국기가 전부 다 성조기로 미국 국기로 이렇게 다 해놓는 건 또 처음 보네요. 오늘 뭐 대통령 뽑는 날이니까. 와, 뭐가 이렇게 급해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벌써 했네요. 여기는 저 멀리 명품 매장들을 전부 다 판으로 다 막아놨네요. 봄에 폭동으로 인해서 한번 약탈이라고 해야 되나? 한번 당한 기억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
명품 매장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파판으로 다 막았습니다. 트럼프 타워가 보입니다. 분위기 살벌한데요. 경찰들과 방송국에서 나온 취재진들 그리고 트럼프 타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살벌한 분위기입니다. 누구한테 욕하고 있는 걸까요? 살뜰리는 이 분위기. 아, 여기를 길을 막아버렸네. 오늘 대선 날인데요. 그냥 분위기가 어떤가 해서 보러 지금 시티에 나와서 지금 보거든요. 저기 14가 유니언 스퀘어에서 지금 여기 60가까지 걸어 올라왔는데 아 진짜 도시가 너무 조용해요.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쭉 보셨겠지만 판자로 이제 건물 모든 유리를 다 막아놨어요. 문까지 여기 애플은 아예 울타리를 쳐놨네요. 안으로 완전히 못 들어가게. 저 유리 깨지면 저거 아우 저 유리 깨지면 안에 있는 거 다 틀리니까 아예 저렇게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요. 그리고 조금 전에 트럼프 타워 지나왔는데 경찰들도 정말 많고요. 취재진들도 많고 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막 티셔츠에 막 트럼프 막 로고 박혀 있는 거 입고 와가지고 막 응원도 하고 막 난리네요. 이렇게 지금 오 에비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?
이 조용함이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그런 조용함. 아무 폭탄이 터지지 않고 끝났으면 좋겠어요. 누가 대통령이 되든 조용하게.